저보다 구력이 좀 짧거든요. 지금 살짝 역전한 상태예요. 수진이는 파워골퍼고요. 백돌이 아마추어는 늘 분주해요. 예, 안녕하세요. GQ 구독자 여러분들. 라운딩 인터뷰 처음 나서게 된 화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석입니다. 골프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골프를 사랑하는 골퍼입니다. 라운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티샷 할 때 이건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이나 맞추자. 이거를 잘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첫 홀에 너무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징크스라 하면 3립이나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에게 징크스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좀 낫겠지? 로스트 볼 많이 챙겼나? 참 제가 골프를 시작하고 긍정적이게 되었어요. 엄청 잘 칠 것 같고 라벨을 할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연습 스윙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 아니 한 번만 하고 한다. 왜냐면 연습 스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잘 안 맞고 안 맞았을 때 오는 현타감이 더 심하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공을 좀 맞춰보고 가려고 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골프 연습장이라도 가서 공 10개라도 맞추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시작하려면 편한 사이가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스코어가 엎치락뒤치락해서 그래도 저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동료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석진이랑 라운딩을 많이 나가봤거든요. 둘이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저보다 구력이 좀 짧거든요. 한 6개월? 지금 살짝 역전한 상태예요. 석진이는 파워 골퍼고요. 저는 안정적인 걸 택하는 스타일. 가을 골프 때 만회를 해서 재역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깨백을 했고요. 깨백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막 안정적인 90대 중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얘기해야 돼. 16번 홀까지 82개 치고 있었습니다. 두 홀을 남겼으니까 어? 잘하면? 이랬는데 네, 나머지 두 홀에 망가졌습니다. 입이 방정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전반을 너무 잘 쳐놓고 그늘집을 향하면서 나 오늘 라비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너 라비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무건수행을 하듯 조용히 나만의 것에 집중하면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해나가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굿샷이요. 기억에 남는 굿샷이 꽤 많은데 세컨샷을 치는데 쳐도 된다고 해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우드였나 유틸이었나를 들고 나왔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거의 그 다음에 버디 찬스가 났는데 매너상은 별로 좋은 샷은 아니었지만 제 손에 맞는 그 감촉과 이게 멀리 가서 야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 약간 상반된 그 감정이 제 기억에 남는 샷이었습니다. 파5였는데 460m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라이버 거리가 200도 안 되거든요, 보통은 필드에서. 근데 그날따라 그냥 쳤는데 한 240, 50이 나간 거예요. 3명의 동반자 중에 가장 멀리 나가서 세컨샷을 치는데 힘이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동반자 중 한 분이 힘 빼고 그냥 방향 위주로 쳐봐라 해서 그 말을 듣고 쳤는데 200m가 나간 거예요. 원래 제가 180 안 나갔는데 딱 보니까 그 온그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글 찬스였던 거죠. 이글 세 번째 퍼팅을 딱 했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버디를 했습니다. 이걸 골프학에서 했었더라면 대박이었을 텐데 동반자 세 분이 아무도 카메라를 안 찍어주셔서 그걸 못 남겼다는 게 참 한이었습니다. 좋은 멤버들과 팀을 꾸린다인 것 같습니다. 라운딩 전 식사나 라운딩 후 식사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파이팅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샷이 안 좋든 좋든 골프를 즐기는 것이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클래식한 쪽이 좋아요. 골프장을 가는데 반바지 허용 안 되는 그런 골프장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골프계의 신흥 꼰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골프장 가는 날만큼은 그래도 동네 편의점 온 골프장이 아닌 이 스포츠의 어떤 규정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그런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스포츠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거의 다 없어지고 심지어 출근도 반바지 입고 하는 이런 세상에 그냥 그런 스포츠 하나 정도를 존중하는 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도 많아지고 스타일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입으면
뭔가 필드에서도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샷도 더 잘 맞는 것 같고 네,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골프장을 갈 때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막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정도의 골프장도 있고 대중적인 골프장도 있는데 고급 골프장 갔을 때 롱티를 좀 챙겨옵니다. 그걸 꼽으면 내 실력도 그런 명품 골프장의 플레이어 같이 되는 것 같아서 전 뭐 부족까지는 아니지만 명문 골프장에 로고가 새겨진 롱티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백돌이 아마추어는 늘 분주해요. 보통 사람들보다 행동 반경도 크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저 카메라, 핏꽂이, 손수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볼주머니를 차고 다녔었는데 이제 저는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90돌이가 됐거든요. 늘 골프를 가면 거의 늘 기분이 좋긴 한데 첫 홀을 치러 내려갈 때 혹은 올라갈 때 그 묘한 긴장감 가슴에 쿵쾅대는 게 점점 나이 들수록 느낌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떨림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실력 부족해서 그런지 1홀에 들어갈 때의 그 묘한 긴장감이 되게 짜릿합니다.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갔을 때 정답이죠 뭐. 네. 그것만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을까요? 해낸다는 건 큰 기쁨이죠. 탄수화물 절대 끊을 수 없는 것. 쌀밥 진짜 중요하잖아요. 밥심 골프는 탄수화물이다. 약간 코스 요리 같기도 하고 골라 먹을 수 있는 회전초밥. 가끔은 먹기 싫은데도 집게 되는 회전초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원한 생맥주? 육류? 소맥에 닭도리탕. 저는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뛰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볼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뭔가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한식 종류의 고기 종류? 네, 모치리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칼로리 소모가 좀 많은 편이라 그런 좀 시원한 음료수가 하나 있습니다. 동반자분들과 같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너무 내 것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리고 동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교감을 하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 티샷 최소 30분 전에 골프장에 도착해 있는 것. 파3에서 제가 네 번째로 치는데 앞에 세 명이 온 그린에 있을 때 마음 비우고 칩니다. 네. 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야? 이러면 무너지는 거죠. 파3홀에서 가끔씩 전홀이나 다음 홀 손님들이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난감해요. 뒷조에 그 누구 배우 누구 있단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네 하면서 저를 치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체력 30, 정신력 70. 골프는 정신력이죠. 저희 같은 아마추어 골퍼한테는 경쟁자가 잘 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법, 내가 조금 못 치더라도 다시 보통의 나로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멘탈 케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정신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가장 지금 힘든 건데 빨리 잊으세요. 큰 전보 지우개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박아놓고 매홀 한 홀마다 그걸 지워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풀밭을 지우고 제가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연습장의 시선으로 대체해요. 가짜 잔디와 스크린 기계가 있고 여기 앞에 천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맘 놓고 연습하던 나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못 칩니다. 저는 실제로 골프가 끝나면 카트 정리를 할 때 스코어들을 다 찍어서 사진 폴더 안에 다 넣어놔요. 도움은 전혀 되지 않고요. 그냥 그 행위에 만족하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후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늘 뭐가 안 됐고 뭐가 잘 됐고 다음번엔 더 잘 치기로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너무나 사랑하게 됐지만 너무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너무 늦게 알게 된 놀이인 것 같아요. 매력 있는 거. 나만 사랑하지 않고 너도 날 사랑하게 만들 거야. GQ에서 준비한 라운딩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또 어디 달려가고 싶네요. 아주 재밌는 질문에 대한 재밌는 답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쉽진 않네요. 골프만큼 쉽지 않은 인터뷰였습니다. 18가지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면서 골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는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GQ 독자 여러분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엔 뭐죠? 골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백돌이 여러분들, 화이팅!